하고 뚜이잉을 늘 헷갈리는 이유는 한글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글 그대로 기억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그대로 도금되는 대로 읽어서 응대하다, 대응하다 이러면 딱 틀리기 쉬운데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하냐면 잉 뚜이는 대응하다가 되고 뚜이잉은 대응되다가 됩니다. 그래서 잉 뚜이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대처하는 능동적인 태도에 쓰이는 것이고 뚜이잉은 대응되다. 뭘 생각하면 제일 쉽냐면 대응점입니다. X선의 이 점에 대응되는 Y축의 점을 찾아라. 그러면 그런 게 대응점이고요. 그런 의미가 뚜이잉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연결되다. A와 B가 일치하다. 동등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말이 뚜이잉이 됩니다. 기억하기에 유용한 팁을 보면 포인트는 뒷글자에 있습니다. 잉 뚜이는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어떤 것에 대한다라는 뜻이고요. 뚜이잉은 어떤 조건에 응한다, 호응한다, 상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으로 외워보면 잉 뚜이는 대응하다라고 했었지요. 단란 잉 뚜이 이치에 랑 이치에 순치 自然 태연하고 담담하게 모든 것을 대해야 돼요. 모든 것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놓아둡니다. 时机没到，有些事急不得，仓促应对，多是功亏一篑。 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들은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회화체로는 지불아이라고 쓰기도 하지요. 황급히 서둘러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여태까지 애써왔던 게다 허사가 되기도 해요. 最难的是如何应对各种人情关系。 제일 어려운 것은 각종 인간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문을 찾다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看看大自然如何应对疲倦吧。 春天的花开得疲倦的时候，他们就悄然地撤离枝头，放弃了美丽，留下了小小的果实。대자연이 어떻게 피곤에 대처하는지를 좀 봅시다. 봄날의 꽃은 피다가 피곤해지면 조용히 가지를 떠나서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작은 과실을 남겨요. 丢工作谁不害怕呀？但都得去应对，所以没必要过多忧虑这些事情。일자리를 잃는 것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마는 하지만 다 어쨌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뚜이잉 대응되다 1대1로 연결되다 일치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었죠. 매이샹 국민权 또 잉뚜이저 이샹 국민 责任 하나하나의 국민의 권리는 하나하나의 국민의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 대응된다. 金木水火土分别对应人体什么器官 화수목금토는 각각 인체의 어느 기관과 대응되는가. 그래서 뭐 금은 무엇무엇, 목은 어디어디 이렇게 각각 대응되는 목록이 뒤에 쭉 나왔었고요. S라든지 M이라든지 L, XL 이런 영문자로 표기되는 사이즈는 소잉뚜이더 尺码 이런 사이즈들이 대응되는 치수는 소중대 특대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 대응되다의 느낌을 알수 있습니다.